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의 뭐 대표적인 민어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에 대해서 아리랑이 어떤 그 철학적 내용을 갖고 있는가, 또는 왜 우리 민족의 뭐 철학화되지 않은 철학인가에 대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아리랑은 태양 숭배 사상과 생명 사상의 결정체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양 숭배 사상은 사실은 뭐 지구촌 인류 전체의 신앙이에요. 사실 뭐 종교마다 뭐 그 모시는 신이 다르고 하지만 사실은 그 파헤쳐 들어가면 다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촌이 지구라는 게 뭐 태양계에 속해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결국 태양을 숭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하느님도 태양이고 부처님도 태양입니다. 다. 그걸 이제 각 지역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리랑이라는 말 속에, 이 말 속에 태양 숭배 사상이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리랑을 한국민의 철학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노래 부르고 그러죠. 근데 아리랑이 한국인의 철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 할 텐데, 태양 숭배 사상과 합해가 된 생명 사상. 사실은 태양이 없으면 우리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촌의 모든 생명은 태양계의 생명이죠. 그러한 것이 이제 집약된 게 이제 아리랑입니다. 근데 아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리랑도 사실은 그 천지인 사상, 우리 고대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천지인 사상으로 사실 분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리라는 게 태양을 의미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거 뭐 박엽거세 할 때 그 박엽거세 그 자체가 태양을 동쪽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알이죠, 알. 근데 그 아리랑은 첫째로 알이 이제 알에서 아가 됩니다. 근데 리얼은 밑으로 이제 빠져요. 왜냐하면 태양이 이래 비치면 햇살이 땅으로 쫙 비치잖아요. 태양은 위에 있지만 햇살은 밑으로 오자면 땅에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이 이제 리자가 리얼로요, 지로 옵니다. 그래서 결국 알이죠. 알인데 천지가 하나인 거죠. 태양이 위에서 비치고 땅까지 비치니까 천지가 하나 아닙니까? 근데 랑은 뭐냐 하면 이제 천지 다음에 인에 해당되는데 이게 사람을 나타내요. 우리 뭐 흔히 뭐 너랑 나랑 같이 놀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랑 나랑. 너와 나의 복수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라는 뜻이죠, 결국은. 그런데 이제 우리지만은 각자를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우리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아리랑을 아가 천에 해당되고 리가 지에 해당되고 랑은 인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연 설명하면 태양, 빛살, 태양의 빛이죠. 우리가 이 살점이라는 것도 우리 살이 있죠. 우리 살점이라 하잖아요. 살점도 이게 살이란 게 빛 때문에 생긴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이 살점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햇살과 신체를 연결을 하는 것은 뭐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 살이라는 것에 빛살, 햇살의 그 살이 우리 몸의 살입니다. 사실은 그 한글의 발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빛살, 햇살, 살은 신체입니다. 바로 우리 몸에 이게 몸이 이 신체가 이 햇살이에요. 햇살, 햇살이 신체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천지인 사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천지인 사상이라는 것이 천지인의 형태로 드러나지만 그게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딱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론 천지인 사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일반 대중들은 그냥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속에 철학, 우리의 철학이 내재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알, 태양, 생명 사상의 천지인 변형이다. 이 사상이 천지인의 형태로 변형해서 알이 결국은 아리랑이 된 거죠. 태양이 결국 아리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굉장히 대중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리랑이. 그것은 이 그 근원을 따져가면 인간은 결국 태양계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을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참 그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심층 의식, 심층에 어떤 의식이 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 아리랑의 노래도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흔히 뭐 한국인이 그 새가 우는 것을 바라볼 때 새가 운다. 한국이 새가 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말하잖아요. 새가 운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새가 우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가 운다라고 말하는 민족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운다라고 할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인데 다른 민족들은 되게 뭐 새가 다른 민족들은 새가 소리를 낸다. 뭐 소리 새소리죠. 소리를 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새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해요. 노래를 부른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봐도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새가 운다라고 뭐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배워서 그런지 뭐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가 운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적어도 새가 뭐 소리를 낸다. 새가 소리를 낸다. 그렇죠. 뭐 소리를 내는 거죠. 쩍쩍.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 새가 노래를 부른다 해요. 그래서 singing이라고 해요. singing. bird singing. 노래를 부른다 하죠. 근데 운다와 노래를 부른다가 좀 차이 나죠. 확실히. 아, 느낌적으로 보면 운다라는 건 뭔가 어딘가 좀 슬픔이 있는 거야. 슬픔이 있고 노래를 한다라는 것은 노래 부른다면 기쁘잖아요. 그 여기에서는 뭔가 슬픔이 느껴져. 노래를 부른다는 여기는 뭔가 기쁨이 느껴지죠. 그죠? 뭐 이거는 이제 중립적이죠. 소리를 낸다는 중립적인데 막 반드시 이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노래를 불러도 슬픔을 노래 부를 수도 있죠. 슬픔을 노래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보면 그 운다, 노래를 부른다고 비교를 하면 운다라는 게 슬픔에 속하고 제가 노래를 부른다는 이제 기쁨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운다라는 것이 뭐 명사형으로 말하면 울음 아닙니까? 울음. 명사형으로 말하면 울음입니다. 울음은 어떤 겁니까? 어떤 울림이 있어야 울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울림. 이걸 뭐 한자말로는 이제 공명이라 할 수 있겠죠. 울음, 공명, 이렇게 울음, 울림, 공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뭔가 진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한민족이 소리에 민감하다. 소리에 민감하다. 소리에 민감하다. 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소리에 민감하다. 소리. 뭐 이런 뭐 한민족만이 뭐 소리에 민감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폐가 있겠죠. 그런데 비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리에 민감해. 그 말은 이 개념에는 약하다는 말과 통하죠. 개념에는 약하다. 소리 반대 개념이니까. 개념에는 약하다라고 이제 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울음, 울림, 공명 이것은 말하자면 그 한국인의 뭐 일종의 그 자연 철학이라 그럴까요? 자연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계가. 이 자연 철학이다. 이걸 뭐 이 자연 철학을 뭐 다시 말하면 소리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리에 민감하니까. 소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뭐 이탈리아 사람들 노래를 좋아합니다만 그 위도가 우리하고 비슷하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고 또 노래뿐만 아니라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한국인이 뭐 아무리 뭐 그 역경에 처해도 노래 부르고 춤추면 막 그때는 잊어버려요. 그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울음, 울림, 공명은 한국인의 자연 철학이란 말이죠. 막 철학한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뭐 좀 쉽게 다시 번안하면 소리 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소리 철학을 어떤 그 개념화하는 작업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소리 철학이라고 해서 포놀로지라고 제가 뭐 포놀로지라고 해서 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 용어입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이게 소리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형성된 그 까닭이 역시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시 이제 아리랑으로 이제 돌아가면 아리랑이라는 것은 한국인의 그 심층에 숨어있는 그 정서이긴 하지만은 이걸 뭐 정서의 뭐 DNA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은 그 아리랑만 하면 막 그 어디 다른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또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분단된 그 남북한 국민들이 모였을 때도 아리랑만 하면 바로 하나가 돼요. 그게 이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심층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뭐가 있다는 거야. 그게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그래서 그 참 그 아리랑은 생각할수록 그 기가 막힌 노래 같아요. 근데 그 세계에는 여러 민요가 있죠. 세계에 여러 민요가 있는데 그 외국인 아주 유명한 민요라는 음악의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리랑이란 것이 세계 민요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민요에 아리랑이 세계 민요의 민요의 가장 밑바닥 심층에 있다는 거예요. 심층에 있다. 말하자면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민요의 심층에 있다는 거죠. 세계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어쩌면 말이죠. 그 민요가 드러내는 뭐 일반성의 철학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래 깔려 있는 거가 민요가 드러내는 뭐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래를 통해서 드러나는 존재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아리랑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많은 역경을 맞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노래나 춤, 감으로서 우리를 달래면서 역사를 이제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흔히 그렇죠. 그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신금을 울린다 이런 말이죠. 우리 신금. 신금이란 게 뭡니까? 가슴에 있는 금선이죠. 금선. 가슴에 뭐 이 악기, 현악기 같은 게 있죠. 아, 신금을 누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 가슴이 어떤 면에서 따뜻한 민족이죠. 그래서 참 그 아리랑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소리의 민족이고 다시 말하면 그 청각의 민족이고 그것을 몸으로 봤을 때는 가슴과 가슴의 금선, 즉 신금을 통해서 이제 느낀다. 종합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때 그 세계적으로 그 아리랑 노래를 갖고 국제 그 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리랑이 대단한 거 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 대단한 거죠.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경연대회를 이제 관람한 이제 그 전문가들과 일반 그 이제 청중들이 아리랑 노래를 듣자마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나 입을 못 다물었다 그래요. 요즘 아리랑도 버전이 많잖아요. 약간 클래식하게 하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아리랑 노래를 들으니까 너와 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된다는, 저절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노래죠, 아리랑이. 들으면 너와 플러스 나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돼요, 저절로. 그 외국인이 뭐 저절로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가 바로 짧은 시간에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와 나가 다른데 하나가 되는 게 빨리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환타지 가죠. 환타지 가죠.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이제 환타스틱하다. 아주 환타스틱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특히 환타스틱하다 말할 때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최고의 찬사.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2003년쯤인가 그럴 거예요. 뭐 여러 이제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각자의 그 나라의 민요를 갖고 와서 이제 경연을 했습니다. 경연을 해서 이제 뭐 각자 투표할 거 아닙니까? 어떤 노래가 최고냐 이렇게 투표했는데 놀랍게도 아리랑이 그 당시 그 참가자의 8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1등을 했어요. 세계 최고의 민요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의 민요기 때문에 세계 최고다라는 것이 아니고 약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겁니다. 아리랑이. 그래서 그 외국에서도 아리랑 경연대회가 등기되어 있고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82%를 받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때 이제 해석자가 왜 이 아리랑이 그렇게 대단한가 이제 뭐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니까 간단해요. 한마디로 이 모성의 노래다. 이게 모성. 모성의 노래. 쉽게 말하면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에는 어머니가 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그 어머니의 뭐 자장가라든지 어머니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뭐 자장자장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달랬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하고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성의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우리는 뭐 우리 민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리랑이 좋은 노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외국 사람들도 다 공감했다는 거예요. 아리랑을. 그래서 그 이 아리랑은 특히 그 우리 민족의 힘이 됩니다. 아, 구한말에 그 우리가 이제 식민지하에 이제 들어가고 우리 한민족이 이제 세계로 막 흩어졌잖아요. 특히 이제 러시아와 만주로 흩어졌던 흔히 뭐 우리가 코리아라 그러는데 러시아말로는 카레이스키라고 합니다. 카레이스키, 카레이스키. 코리아가 그쪽으로 카레이스키가 됩니다. 그 이제 그런 이제 카레이스키가 된 이제 조선족들이 그 고향을 그리워할 때 바로 이제 아리랑을 부른 거죠. 그 바로 아리랑으로부터 모성을 느낀 겁니다. 모성. 아 지금 뭐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뭐 여러 나라가 있어요. 세계가 뭐 200몇 개국입니까? 그런데 170여 나라에 한민족이 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가 있으면 교민이 다 있잖아요. 그 교민들이 모이면 무슨 노래 부릅니까? 바로 아리랑을 부른 거죠. 그게 뭐 아리랑을 부르자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른 거죠. 아, 그래서 그 아리랑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천지인 사상의 노래적 변형이에요. 민요적 변형이면서 한민족의 심층에 도사리고 있는 한민족 하나다, 우리 민족 하나다라는 것을 그 일깨우는 노래예요. 그런 점에서 뭐 항상 우리 민족 모이면 이제 아리랑을 부르리라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그 우리 흔히 봤잖아요. 방송에서도 남북한이 만났을 때 아리랑만 부르면 그냥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의 여러 이제 나라 사람들도 모였을 때 이제 하나가 됐다. 너와 나가 만나서 바로 하나가 됐다는 걸 이제 그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아리랑과 다르게 아리랑과 막상막하로 그 알고 있는 노래, 그러니까 서양의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그 아리랑과 거의 막상막하. 서양 사람이 모이면 말이죠. 우리가 아리랑 부르듯이 이제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Amazing Grace라고, 그죠? Amazing Grace라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Amazing Grace. 근데 Amazing Grace는 뭐, 여러분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 모이면 다 이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 그, 우리 아리랑 같이 이렇게 합창을 하게 되고 뭐 그래요. 근데 그 Amazing Grace와 그 아리랑을 이제 둘이 그 비교 평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음악가들이 아, 어느 노래가 감명 깊은가 이렇게 이제 채점을 하는 겁니다. 채점. 그 10점 만점으로 해가 전부 채점을 했는데 각자 채점하고 평균을 하니까 Amazing Grace는 10점 만점에 7점이 나와요. 7점. 10점 나왔어요. 근데 아리랑은 8.9가 나왔어요. 8.9점. 7점 대 8.9. 이 8.9점 뭐 그 9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거의 뭐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그 아리랑이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겼다는 게 뭐 승리했다고 기쁜 게 아니라 그 아리라는 것이 그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간, 휴먼 네이처. 인간의 깊은 그 심정 속에 아, 뭔가 울림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깊은 심정에 아, 뭐 그걸 다시 말하면 그 아,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그 모성이 강하다 그래요. 모성이 강한데 그런 그 모성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아리랑 같은 것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그 한국 문화의 모성 아니면 모성적 한국 문화의 뭐 하나의 승리다 아리랑이 모성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성의 승리에 맞는데 오늘 뭐 제가 이야기한 중에는 노래 자체도 중요한데 이것이 사실은 그 우리의 심층에 있는 그 이 대중적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중 철학. 철학이 음악화 된 것인데 이게 이제 뭐 천지인, 그죠? 천지인 사상이 숨어 있는 대중 철학의 노래로 변형된 이제 대중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참 그 우리가 아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어떤 힘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기쁠 때도 아리랑 부르고 슬플 때도 또 아리랑 부르잖아요. 그 참 이상한 노래죠, 그죠? 대개 보면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고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는데 이상하게 아리랑은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 불러도 괜찮은 노래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우리 민족이 그 이제 그 질곡, 역사적 질곡 속에서도 오늘날 끝까지 이제 그 힘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랑은 기쁨과 더불어 슬픔까지도 포함하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힘, 한민족의 근본적인 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슬플 때도 힘이 되니까 그 근본적인 힘이죠. 그래서 그 힘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리랑은 모성의 노래이지만은 아주 힘찬 노래다. 힘 있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이 계속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매우 단조로운 것 같으면서도 이제 반복적인 그 이 리듬 때문에 계속 어떤 그 아름다운 선율의 그 뭡니까 변주 변형 같은 게 계속 될 거고 아마 또 편곡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우리가 아리랑의 민족이라는 게 어쩌면 아리랑의 철학 천지인의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있습니다. 아, 그 노르웨이 그 출신의 그 대중음악 평론가 있는 게 잉그마리라는 이제 분이 있었는데 아리랑 자체는 곡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는데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나아간다는 게 끊어지지 않은 그 열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앞으로 아리랑은 이제 변주나 이제 편곡이나 또 뭐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수많은 아리랑의 그 변주와 편곡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잉그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릴 때 이 뇌에 그 이 저장된 그 자장가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이제 그 좀 돌아가면 아리랑은 정말 위대한 그 소리의 철학이단 말이야. 노래의 철학이다. 노래로 만들어진 철학이라는 거죠. 그걸 깊이 보면 역시 그 천지인을 다 포함하고 있고 이것은 또 전 지구적으로 올라갈 때는 태양 사상, 태양계 가족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이 생명 사상, 태양 사상과 생명 사상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노래의 철학이다, 소리의 철학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태양이 햇살로 비치면 비춰서 우리가 몸을 갖고 있죠. 이 신체를 갖고 있는 이 살, 빛살까지도 포함하는 신체적 존재의 음악적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아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자랑스럽고 이 노래가 세계 지구촌 가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반적인 민요로서 그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 노래 아리랑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의 그 민중적 철학 일부러 막 억지로 뭐 개념화하지 않은 철학이면서 가장 뭐 일반적인 철학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